그럼 들어가 볼까요? 뭔가 안에서 네, 궁금하시죠? 이야, 네. 럭셔리하다, 럭셔리해. 사우디는 왕국이니까 왕자들이 수천 명. 그쵸, 그쵸. 네, 계시죠,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권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알 왈리드 왕자라는 분 소유해. 예, 소유고. 예. 근데 지금은 호날두 선수가 또 여기서 산다고요? 그렇죠. 야, 죽인다. 입구부터 끝내준다. 예, 시골란, 시골란. 그래서 전망대로 향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타야 됩니다.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야 되는구나. 네, 고속으로 올라가서. 야, 와, 와, 오, 와, 장난, 와, 저기 봐, 와, 와, 야, 서울의 세계, 사막 한복판에 그냥 지어진 도시고. 저기 동그라미 그 종 같은 거 달려 있는 건물은 뭐야? 여기 알파이살리야. 알파이살리야. 저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스카이스크레이퍼, 아예 원던. 그 동그랗게 있는 생긴 거는 그 안에서 원던 하이엔드 레스토랑이 있어. 아, 레스토랑이 저 안에 있어? 사우디 약간 가볼 만하다. 야, 근데 여기서 호날두가 여기 그 포시즌스 호텔에 산다는 거 아니야? 예, 여기 맞아요. 사는 곳이 여기서 킹덤타워 포시즌 호텔에서요. 그래서 하루에 호날두 얻는 돈이 지럭이에요. 그래, 그건 들었어. 지럭이고. 숙박료는? 한 4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와, 여기서 호텔비. 이게 너무 비교가 불가되니까 비교 약간. 길을 의심하게 되죠. 갑자기 막 계산이 안 돼, 이게.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전망대에서 밑에 보니 저렇게 그렇죠. 지금 공사하는 데가 여러 곳들이 되게 많네요. 모든 곳이 개발 중이었어요. 저희 숙소 앞에도 개발 중이었고 진짜요? 그래서 사우디 오시는 분들은 한 6개월 단위로 도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판 사막 같은 게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너무 너무 도시여가지고 좀 놀랐어요. 와, 야, 끝내준다. 오 마이 갓. 이거 약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있는 것 같아. 오, 물이다, 야, 물. 뭐예요? 베니스예요? 와. 아살람 알라쿰.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는 지난해 11월에 개장한 월드관인데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테마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게 거리를 곳곳에 재현을 해두었습니다. 어디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즐겨라. 네. 한국관도 있겠네요. 한국관이 아직 들어서지 못했어. 아, 진짜. Why not? 그러게 말이야. 왜 없죠, 보면? 근데 지금 이제 한류 문화가 붐을 이루고 있으니까. 있어야죠. 일본관도 있는데. 일본관. 여기 내장이고. 뭐. 이런 거. 자, 기모노도 있어. 어, 예. 완전 니떼까지 다 해요. 일본어 잘하는 사우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본 말로 말해보세요. 어째야. 괜히 말을 걸어놨어. 고니치와! 고니치와! 하제마시테! 나니시테 이마스카 이마? 나이스키 다마! 아, 나이스키? 나이스키 다요! 뭐고 나이스키 됐을까? 열매 짱 정도로 넣어서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I'm Korean! Yes. Korean! Yeah, yeah. 고시에마세. 네. Is there no Japanese? No Japanese. 약간 일본어 잘하는 척 사우디 있으면 되죠. 네, 축하합니다. 그럼 다음에. 아, 일거리 창출이죠. 직업. 예, 일자리 창출이죠.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맞아요. 이거 지금 전체가 화면인 거네. 근데 안에서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되게 이 하늘이랑 해가지고 되게 몽환적이다. 어, 그리고 형 저거 세계적으로 제일 큰 아트볼이거든요. 아, 이게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거야, 세계적으로. 아니, 여긴 뭘 하나 만들었다 하면 다 크네, 다 커.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게 서울랜드에도 있거든. 어, 진짜? 근데 은색이야, 그냥 그건. 아, 이거 서울랜드 빨리 이거 각성해야 되겠네. 사우디가 저런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응.
빈살만 왕세자가 내세운 비전 2030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 육성이에요. 전체 GDP 10%를 관광 수입으로 올리겠다. 올리겠다. 예.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를 관광으로 벌겠다. 우와! 어, 왜 웃고 계시지? 형 진짜 가고 싶어요, 저거? 어. 빠르네! 오! 렛츠고, 떨려, 떨려. 어머, 지금 저거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야죠. 어머, 어머, 어머. 나는 저런 거 절대 못 타. 못 타세요? 잘 타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네, 저는 정말 잘 타요. 왜 못 타요? 아, 진짜? 난 못 타. 왜 못 타요? 아, 형! 아, 형, 제발, 제발요. 아우, 나는 못 탄다, 나는 못 타. 아, 너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약간 재밌을 줄 알고 올라갔다가 눈에 보이는 광경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야, 이거 좋다. 너무 무서워. 너무 웃긴 게, 아니, 사드는 무서우면 자기 자국어로 엄마를 불러야지. 그렇죠. 왜 한국어로 엄마를 불러야지? 너무 익숙한데요, 보면? 내려, 내려, 내려. 아, 머리 어떡해. 근데 봐봐, 경치 봐봐. 와, 너무 예쁘다. 와. 어머! 여긴 약간, 보고, 뭐, 누가 사우디라고 마카오. 마카오 같은 느낌? 홍콩. 홍콩. 네. 근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요, 솔직히. 규모가 진짜 크다.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여기서도 변화를 많이 느끼겠다. 당연하죠. 약간 저기 어디 가든 음악을 너무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타국의 없어서. 문화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반면에 맞아, 이제는 좀 적극 완전, 수용하는 예, 분위기가 있네. 예. 그럼 변화가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빈살만이 많은 걸 갖고 놨네요. 확실히 젊은 층들은 좋아하죠. 와. 야, 여기 드디어 완전 럭셔리인데? 여기가 럭셔리 리조트라며. 완전 럭셔리한 고급스러운 투머치 럭셔리. 여기 이제 아룰라에 있다는 하이엔드 리조트인데.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어머. 압도적인데. 헬로, 아살람 알레이쿰. 헬로. 아살람 알레이쿰. How are you? 아니, 무슨 약간 느낌이 화성에서 있는 리조트 같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 대박. 아, 그리고 다 숙소가 독채네. 야, 이거 건물이 아니라 그냥 다 독채네. 아니, 이런 독채들이 엄청 많아. 근데 뭐 아무래도 알루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라가지고. 뭔가 화성에서 자는 느낌이야. 우와. 저게 빌라. 우와. 우와. 저기 보시죠, 형. 저기 이 일렉트로닉 자전거 있잖아요. 아, 저 이 바이크를 타고 이제 투어도 할 수 있는 거 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방마다 이 바이크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 저렇게 방마다 이 바이크를 두어서 자유롭게 오가게. 왔다 갔다. 저기 풍선을 왜 놨지? 네, 아, 저거 아트요. 설치 예술이구나, 설치 예술. 저렇게 설치 미술품으로 그 외관을 해치지 않는 설치. 너무 예쁘다. 와. 인피니티 풀이야. 와, 이거 턱이 다물어지질 않네, 입이. 세상에. 와. 뒤에 무슨. 이곳 말고도 그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 아룰라의 비전을 내다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투자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여기 사막에 트램폴린이 있어요.
네? 어, 나 트럼폴린 좋아하는데. 저희가 가자. 바로 지금 바로 갈게요. 강망 트럼폴린이 있다고? 강망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가 리조트 안에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조트 뒷마당인 거죠. 뒷마당. 아, 진짜 너무 궁금해. 아, 저기 트램펄린이네. 뭐야? 오! 어? 야, 트램펄린 엄청 커. 와. 대박! 여기다가 우주 같죠? 그냥 박혀있네요? 누구 아이디어야? 트램펄린 타임! 형 조심해요. 와! 너무 신나더라고. 가방 좀 옆으로. 아, 옛날에 했었는데. 아니, 하지 마요, 그럼. 야,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 무섭냐? 아니, 근데 저러다가 저거 사막에 냅다 꽂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아, 저기. 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될 것 같은데. 더 큰 거, 큰 걸로 해야 돼.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형 다치면 안 돼. 이게 왜 힘들지? 아. 어렸을 때는 잘 됐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뒤로 이제. 아, 될 것 같은데. 어머. 또 타? 이야. 야. 조심하세요. 되는데. 와! 됐어. 다들. 죽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제 등도 벗고 이제. 이제 한 발 했다 이거야. 아, 무서워 저. 경치에서 트램펄린을 타고 있다는 게. 와, 짱이다 진짜. 진짜 사막 속에 트램펄린이 있다니. 와, 제다의 코르네이시오. 야, 여기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레드 씨. 홍해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런 말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물이 맑더라고요. 제다 사인이에요. 제다를 상징하는 회원분들이 저희 맨날 여기서 와서 사진 찍고. 야, 여기는 피크닉을 즐길 때 저래 카페테를 들고 나오네. 들고 나오기 무거웠겠다. 저분들이 저렇게 나들이를 나올 때 돗자리가 아니라 카페트, 두꺼운 카페트. 어머. 아니, 난 사우디 사막만 생각했지 저렇게 바다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 와, 물이 맑다. 여기 만약에 관광객들 많이 오면 서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도가. 파도가 너무 좋아. 네, 저거 형, 그 GMNT에 저거 보이는 건물이 있잖아요. 저 멀리서. 아직 건설 중인데 높이가 1km래요. 1km? 1000m. 1km 높이를 진다고? 1km 높이예요. 우리나라 롯데타워가 제일 높은데 롯데타워가 500m거든. 두 배로 진다고? 예스. 와, 너무 커요. 아직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년? 3년치에 다 완성될 것 같아요. 저만큼 올라간다고? 초록치. 지금 한 250m 정도 올라간 셈이니까. 그리고 약간 저희가 제일 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게. 그리고 또 사우디 쿠키, 사우디 플래그, 세계적으로 제일 큰 쿠키예요. 젠데서도 있고. 뭐야? 아니, 뭐 죄다 기네스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홍수 있거든요. 파운텐, 킹 파드 파운텐이래요. 킹 파운텐. 그거는 제일 크고. 그만하세요. 제일 큰 것 따위는 다 저기네. 죄다 기네스북이야. 야, 좀 턱 관절이 너무 아파 지금 이걸.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죄다 크고 너무 네. 다 기네스 이러니까 좀 소박한 걸 보고 싶어요. 그래.